다음으로 찾은 곳은 상무지구에 위치한 음식점. 과연 이곳에선 어떤 요리를 선보이나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열심히 그릇에 기름칠을 하는 사장님? 저희 이제 화산라면이라고 저희 라면집에서만 판매하는 그 시그니처 메뉴인데 이 돌솥에 라면이 나가요. 그래서 이제 돌솥이 300도 이상 달궈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달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돌솥 비빔밥은 들어봤어도? 돌솥 라면. 제 일반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개발한 거예요. 돼지 육수인 도코츠를 베이스로 닭, 채소 등을 넣고 우려낸 육수에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데요. 그리고 라멘의 가장 중요한 면도 열심히 삶아줍니다. 그런데 면이 좀 특이한 것 같지 않나요? 색깔이 특이하네요. 네. 면이 다른 것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요? 저희 면은 일부러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. 좀 두꺼워요. 보편적으로는 얇은 면보다는 두꺼운 면을 좋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통밀이라든지 아니면 메밀이라든지 해가지고 육수랑 어우러졌을 때 이제 더 고소한 맛이 우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개발한 면이에요. 여기다가 각종 채소와 라멘에 빠지면 섭섭한 차슈와 온천 계란 등 각종 고명까지 올리면 빨간 뚜껑과 함께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등장한 라멘입니다. 면하고 국물하고 따라 넣어주시네요. 아, 네. 저희 일단 그릇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육수를 부으면 넘쳐요.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조리를 하고 나가는 면도 있고 일단 나가서 육수를 부어주시면 손님들이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영상 남기기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생긴 모양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신기한데요. 뚝배기에 육수까지 부으면 이제 남은 것 인내의 시간뿐입니다. 기다려야 돼요 또? 라면을 정말?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3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요. 드디어 개봉 박두 화산라면 완성입니다. 마치 용암이 팔팔 끓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죠. 육개장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소리만 들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화산라면이 나왔는데요. 아까 엄청 신기한 그릇에 담아서 나왔거든요. 그리고 또 라면이 돌솥에 담겨 있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. 이거를 일단 먹기 전에 사장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게 아케창이라고 하는 거래요. 이게 파랑 차슈를 볶은 건데 먹기 전에 이걸 좀 이렇게 그렇죠. 넣으면 풍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.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자, 비주얼이 신선했는데 비주얼만큼 맛도 신선할지. 자, 면이 되게 두꺼워요. 보통 라면보다 훨씬 두껍고 이게 통밀 라면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.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진짜 쫄깃쫄깃 이런 느낌이 나요. 면에서 면이 맛있으니까 일단은 맛있네요. 칼칼함과 돈코츠 특유의 기름진 국물이 어우러져서 감칠맛을 자랑하는데요. 이거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.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진짜 걸쭉한 살짝 마라 국물 느낌이 나는? 아, 진정한 마라 사람? 맞아요. 마라꾼입니다. 마라꾼이에요. 마라꾼. 일본식 라면이 합쳐진 듯한 맛이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걸쭉해요, 국물이. 예, 맞아요. 엄청 일본식 라면인데 이제 한국 입맛에 맞게 약간 매콤하게 네. 맞을 거예요. 여기다가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차슈 온천 계란이 라면의 맛과 풍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더라고요.